네, 세븐나이츠2 오늘의 공약 영상은 금액별 무소 중과금 분들을 위한 과금 꿀팁 정리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금액별 효과적인 과금 방법,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1만원 이하 먼저 보죠. 자, 만원 이하는 저는 무조건 스타터 패키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가격은 5,900원이고요. 초반에 쓸만한 장비 세트, 뭐 루비랑 골드, 그리고 소환권도 몇 개를 주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첫 결제 이벤트라고 해서 결제만 해도 희귀 영웅 코제트를 주거든요. 코제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딜러로서 사수형 딜러인데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5,900원짜리 스타터 패키지를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 두 번째는 5만원 이하로 결제하실 분들은 스타터 패키지 이후에 저는 가방 확장 패키지 요거 사시는 거 좀 추천드리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다 구매해도 11,000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방치형 필드에서 파밍도 하고 레벨업도 하고 하거든요. 특히나 잘 때나 게임하지 못할 때 그때 가방이 꽉 차면 멈춥니다, 사냥이. 그래서 가방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방 확장 패키지 먼저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루비 주는 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 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루비를 주고요.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 28일간 또 매일매일 루비를 줍니다. 40개씩 주는데 가격은 5,900원, 약간 저렴한 편이죠. 자, 이거 이외에도 뭐 계정 레벨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거나 혹은 메인 퀘스트 뭐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면은 갑자기 패키지가 떠요. 시간은 2시간인데 이 안에 사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5,900원, 11,000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품도 나름 뭐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거 11,000원짜리는 용소환권 10회를 주기 때문에 좀 상당히 쓸만한 편으로 보여요. 자, 다음 세 번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과금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매일매일 루비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건 가격은 2만원인데 루비를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줍니다. 550개 기본으로 주고 보너스에 또 매일매일 120개씩 루비를 주니까 총 4,400루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패키지는 패스 패키지인데요. 먼저 미션 패스라고 있는데 이걸 구매하시면 프리미엄 패스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보상 뿐만이 아니라 아래 보상도 전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은 하루에 포인트를 1000포인트 정도밖에 못 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받으려면 거의 28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보상까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상이 전설 이상 방어구 소환권도 줘서 좀 상당히 쓸만한 편입니다. 자, 또 다른 패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레벨 패스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스를 구매했을 때 프리미엄이 열리고요. 보상은 뭐 루비 위주로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단계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고요. 계정 레벨 40만 올리면 모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퀘스트 깨다가 막힐 때 방치형 필드 돌시죠. 거기에서 그냥 조금 켜놔도 레벨링은 어느 정도 좀 되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0만원 이상 나는 좀 과금을 할 준비가 돼있다 그리고 전설 영웅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 전설 영웅 패키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초반에 전설 영웅은 넘사벽입니다. 스킬 자체가 너무 좋고요. 스탯도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09,000원짜리 이거를 구매하시면 좋은데 전설 영웅 제가 나중에 등급표를 만들겠지만 뭐 델론즈, 연희, 에반, 카린 뭐 이런 애들 나오면 와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 자, 이 이후에 전설 영웅을 좀 더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루비, 생 루비를 결제를 하시는데 첫 구매 보너스로 좀 더 많이 주긴 해요. 이걸 또 구매하셔가지고 영웅 뽑기 진행해야죠. 전설 영웅 초반에 많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략히 금액별 과금 방법 한번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금 뭐예요? 과금 어떻게 해요? 질문이 많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보고 싶은 영상이나 필요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